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이어갈 텐데요.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제 또 우리 시장에 중요한 것이 어쨌든 오늘은 뭐 뉴욕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방향타가 없이 시작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또 중국 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된 것을 내일 해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도 조금 반응을 반듯한 모습이었어요. 네, 사실 그 이 약간은 조금 일찍 시작한 부분도 있는데 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시안 지역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가요? 예, 사실 신화통신이 24일에 시안 지역에 전 지역에 대해서 봉쇄를 사실상 해제를 거의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풀려가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하이가 이제 6월 1일부터 해제를 들어갔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럽 증시도 상당히 좀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론 인해가지고 봉쇄에 대한 해제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번에 시안 봉쇄가 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안 봉쇄 해제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공장이 재가동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런 가운데서 중국이 이제 다시금 생산이 재가동이 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됨에 따라서 그만큼 원자재의 소요가 늘어나고 또 유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WTI하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 현재 그 이 대표 월물 같은 경우는 117달러대의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런 가운데 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또 이제 원자재발에 대한 우려 역시 같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 중국 쪽의 시장이 뭔가 다시 가동이 되고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전반적인 수요는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걱정인데요. 사실 이게 조금 그 아이러니한 일이긴 한데 그 중국 같은 경우 하루에 1,600만 배럴 정도의 그 원유를 소모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봉쇄 해제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만큼의 그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제 그동안 해가지고선 줄이고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가 하루에 1억 배럴 정도의 석유를 계속 그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 상당히 그 큰 움직임이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올해 브렌트유 선물 가격 지금까지 추이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최고 128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17달러를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대표 월물도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 자리를 아마 돌파해서 충분히 그 아까 말씀 잠깐 나왔던 그 124달러, 125달러 간다는 게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이제 올라간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나와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러시아에서 지금 보통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열심히 사다 썼었거든요. 근데 이 유럽으로 가던 그 원유가 다시 이제 이쪽 중국 쪽으로 돌아오는 데는 대략 한 60일 정도가 소요가 더 되기 때문에 비록 이전부터 가져왔던 게 있다 해도 지금 현재 황만해서 봉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쪽 이 전체적인 원유의 수급이 다시 복구가 되는 데는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상이 더 소요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의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도 또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는 좀 바닥 잡은 거 아닌가?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뉴욕 증시도 어쨌든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두 가지 다 기술적 반등이고 일단은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갭 상승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선 이게 올라간 이유가 어느 정도 이런 그 중국 해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약간 그 기대감이 이제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더 추가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왔는데 근데 지금
2600선을 돌파, 2700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 그런데 네. 이것이 과연 700선을 넘어갈 수 있겠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지금.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거를 넘어가기에는 어느 정도 조금 더 큰 모멘텀이 사실 필요한데 그러기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 대한 뭐 전망도 짧게 한번 부탁을 드리면 일단은 뉴욕 시장이 오늘 쉬었고 우리는 내일을 또 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요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줄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지도 한번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오래간만에 그래도 상당히 재밌지만 쌍끌이로 이제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갭상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추세가 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도 과연 이런 중국 봉쇄가 해제되면서 이것들이 과연 어제 그 움직임이 이것이 선반영되어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쌍끌이 장세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다가 빠지고 들어오다 빠지고를 계속 반복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5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이거는 그야말로 반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예, 그렇게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쪽의 봉쇄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오늘 모멘텀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우리 시장은 이 선거 때문에 쉬기 때문에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또 미국에서 살펴봐야 될 이슈들도 아까 체크를 해드렸죠. 이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그런 이슈들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셀러브 마리지 확인을 해볼까요? 뉴욕 증시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하면서 투자의 힌트를 또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 최연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럽 마레츠 최효은입니다. 간밤에 셀럽들은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셀럽들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이체뱅크의 분석가입니다. 헨리 앨런인데요. 투자 서한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A lot can change in the years. 앞으로 몇 년간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겠지만은 지난 인플레이션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자산 가격이 크게 나빠질 것을 암시합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현금의 가치도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렇게 내놓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Lessons from the 1970 stagflation.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교훈을 꼽자면은 commodities, 원자재가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겁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서서 뭐 김성규 소장님께서도 유가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어주셨는데요. 일단 헨리 앨런 같은 경우에는 뭐 곡물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도이치뱅크의 전문가를 이야기를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뭐 유가 이야기도 계속 저희 소장님과 나눴지만 결국엔 기승전 원자재입니까?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겁니까, 지금 시장에선? 예, 사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이런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80년대의 그 인플레이션보다는 70년대 오일쇼크 당시에 그 인플레이션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그 유가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이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문제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그 원유 억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원자재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를 봤을 때 결국은 이것들도 유가가 끌어올리는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원유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현재 원자재 채굴, 즉 광산에서의 그 초대형 장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엄청난 디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재배한 데 있어서 기계농으로 갔을 때 특히 비행기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간 농기구라든가 심지어는 비료 중에도 일부는 또 석유가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이 연결이 돼 있고,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엄청나게 많은 석유 제품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같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유 공급을 정확히 얘기해서는 원유가 이제 더 이상 에너지로서는 쓰는 요건을 이제 좀 줄이고, 그다음에 유화 제품으로서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냐, 혹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얼마나 나오냐가 앞으로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유가 이야기, 기승전 유가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유가가 어떻게 잡힐지, 가격이 잡히는지의 추이를, 그러면서 그 유가가 잡힐 때 또 투자의 전략을 그때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또 다른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볼까요? 최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셀럽들의 말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셀럽의 말을 서치를 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한국과 메타버스와 관련된 CNBC의 기사였습니다. 에베레스트 그룹 파트너인 유걸조 씨의 이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Korea is interesting.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메타버스 투자는 보통 대기업과 민간 부분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사실 정부보다는 한국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 메타버스 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Despite the great interest, 관심이 늘어나고 한국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에서 분명하게 우위를 선점한 국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다소 냉정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동남아 쪽에서 최근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관심이 꽤 늘어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됐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의 핵심 구성 요소인 NFT는 한국에서 아직 법률적으로 회색지대에 남아있으면서 to the same rules as cryptocurrencies. 암호화폐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유걸조 씨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NFT와 관련된 법률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게 된다면 시장에서 급락세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함께 스튜디오 연결해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뭐 메타버스 NFT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뭐 가장 뜨거웠던 이 섹터 테마이기도 했고, 그런데 한번 좀 훅 꺼졌다가 다시 조금 힘을 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투자,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 메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 그 메타버스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영화 그 매트릭스 있잖아요. 매트릭스에서 보는 그런 내가 뭔가 플러그인만 하면은 가상현실에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아니 어떤 꿈을 심어준 건 좋은데 이것이 정작 눈앞에 내가 만난 것은 NFT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단 그 블록체인 같은 이런 것들만 조금씩 맛보기로만 봤을 뿐이지 이것이 정작 어떤 그 큰 실현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그럼 정말로 메타버스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걸 아직까지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은 그겁니다. 이게 정말로 현실에서 어떤 돈 될 거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메타버스 우리 경제하고 좀 더 연결이 돼가지고서는 결국 우리 상거래라든가 아니면은 이 메타버스에서 쉽게 해서 그 우리 게임에서 하는 게임 아이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뭐냐 캐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새로운 가치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대중적 인식이 어느 정도 퍼지기 전까지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그 이 움직임은 물론 개발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현재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런 걸 더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움직이게 되려 그러면 좀 더 그 기술이 좀 더 발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투자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좀 미지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심리가 그대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볼까요? 최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쉬어갔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도 트윗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현지 시간 5월 30일 간밤에 트위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테슬라 merch can be bought with Doge. 테슬라 제품은 곧 도지 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이스 X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라면서 갑자기 도지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에 대해서 또 한 트위터 이용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타링크 구독료도 도지 코인으로 낼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Maybe one day. 언젠가는 고객들은 스타링크 구독료도 도지 코인으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도지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은 걸까요? 그리고 갑자기 간밤에 이러한 이야기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는 또 단골 손님 머스크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서 뭐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코인들이 반응을 하긴 합니다. 여전히 머스크의 영향력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도지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긴 할까요? 이전에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할 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도 좀 믿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트위터를 사가지고서는 뭔가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일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네. 그대로 그래서, 이런 걸 답습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예.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까지 그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가 아직까지도 그 정확히 얘기하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네. 그야말로 투기적인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했을 때 이건 물론 이제 이건 투자자들의 판단이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뭐냐 머스크가 일단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했다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코인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좀 바닥을 잡는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면서 오늘 비트코인이 보시는 것처럼 31,600달러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과연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잠시 단기적인 그냥 머스크발 상승이었는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선규 소장과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마레치까지 좋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또 이제 내일은 쉬시고 목요일 날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